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중국의 헝다 그룹 때문에 뭐 중국 전체가 난리인데 그 불똥이 드디어 PWC까지 번졌습니다. 중국 당국이 PWC에 800억 원의 역대급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증권규제위원회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PWC는 헝다 그룹의 이제 회계감사를 담당해 있는데 단순한 무슨 뭐 회계 감사를 뭐 허술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, 야 이게 뭐 헝다 그룹의 어떤 부동산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뭐 약간 사기성 이런 것들을, 그리고 또 사기성 있는 어떤 그 본드를 발행하는 거를 묵관해지는 서로 어떤 면에서 협력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잘못이 크죠. 이 헝다 그룹은 세계 최대의 부채 기업인데 이제 금년 초에 청산 명령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 PWC가 14년간 헝다그룹 회계감사를 하면서 헝다그룹의 수입을 780억 불 과다 계산해주는 것을 결국은 회계감사 업체로서 묵인해준 겁니다. 묵인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PWC의 잘못이 큰 거죠. 그리고 PWC 차이나가 헝다그룹부터 무려 4억 불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. 엄청나게 돈 모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증권규제당국이 발표하는 거에 의하면은 PWC 차이나가 엉터리 보고서를 남발했다는 거예요. 그 내용을 보니까 헝다 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PWC가 그 보고서를 낸 거에 88%가 엉터리인 겁니다. 현실적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계 감사 기간이면은 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오피니언을 내거든요. 노티스 오브 컨선 또는 클린 오피니언을 냅니다. 노티스 오브 컨선, 야 이게 좀 경고성 그 보고서를 내는 거고, 그다음에 클린 오피니언, 아 노 프라블럼, 문제 없다고 해주는 건데, 2021년에 헝다 그룹이 이미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PWC 차이나가 노티스 오브 컨선을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아 괜찮다는 클린 오피니언을 날렸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. 그러니까 PWC 차이나는 뭐 돈 팍팍 준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그 할 책무를 안 하고 그냥 클린 오피니언을 안 받는데, 이게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차이나의 그 파이낸셜 리포트 카운슬이, 이게 헝다 그룹이 이상하니까 자꾸 심층적으로 조사하려고 2021년 만에 조사에 들어갔고, 야 이걸 202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PWC 차이나가 헝다 그룹에 또 대해서 다시 또 클린 오피니언을 던진 거예요. 헝다 그룹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주식 투자자나 주주들한테 경고장을, 회계감사 기업으로서 자기 책무를 안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안 날린 겁니다. 아 그러면 이 PWC 앞날이 어떠냐, 뭐 역대급 벌금 받고 6개월 영업정지를 맞았는데, 제가 보기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. 그럼 PWC는 해체입니다. 해체. 이게 빼지기 때문인 건 저건 좀 봐준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 유명한 엔론 사태 있지 않습니까? 엔론이 딱 6억 불의 이익을 과대 계상한 겁니다. 과대 계상했는데 요 엔론의 회계 감사 기관이 앤더슨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앤더슨은 세계 5대 회계 감사 기업이었거든요. 근데 엔론이 2001년에 도산하고 요 엔론의 회계 감사를 잘못한 죄 때문에 앤더슨이 1년 뒤에 해체돼 버렸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이 PWC는 세계 4대 회계 감사 기관이거든요. 이게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. 그래갖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이렇게 중국 당국이 막 벌금 때리고 난리 치니까 벌써 지난 몇 달 동안에 50여 개 기업들이, 중요한 기업들이 PWC 회계감사 한 거를 뭐 이탈하든지 맡길라도 안 맡기고 벌써 고객이 등을 돌리고 있답니다. 근데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뭐하만 해도 칸대거든요. 저 세계적인 글로벌 회계 그 법인의 최어맨이, 세계 전체 최어맨이 아프리칸입니다. 뭐 아프리칸이라고 외신에도 굉장히 그 유능한 아프리칸이라고 이야기했는데, 이 칸대 회장이 야 PWC 차이나 너희들 진짜 우리 그 이 PWC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쁜 짓을 했다,
PwC는 중국 등에 적극 협력하고 벌금 얼른 내겠다고 이렇게 이단위가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 PwC 이거 마무리 잘못하면은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탈락할지도 몰라요. 딜로이트, KPMG, 에런스탠드 영, PwC인데 아까 말씀드린 5등에 있던 앤더슨이 탈락했잖아요. 어떤 PwC도 4대 회계법인에서 탈락할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일수록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이 기업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, PwC 차이나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 못하고 베이징에 강하게 때렸는데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베이징이 강하게 때린 게 아니고 살살 때린 거예요.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